상황골 상사리야. 이재희 씨, 네네. 반가운 소식 보셨죠? 네네. 70초짜리 해외 홍보 영상물 조회수가요 2천만 건을 넘어선 거 말이에요.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 그렇다고 한류 스타를 내세운 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 자연과 건강한 일상을 담은 영상물인데요. 네. 50일 만에 2천만 건. 야, 이건 대단하죠. 아, 그렇습니다. 네. 뭐 오늘도 하루 10만 건 정도로 해외 사람들이 이제 봐줄 텐데요. 네네. 그렇다면은 10초를 줄여가지고 60초짜리 네. 한국의 전통 영상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아이고, 그것도 좋네요. 그 짧은 시간 속에다 한국의 멋진 문화유산들과 그리고 그 전통을 잇는 사람들도 담아보고요. 네. 그런 전통예술이 살아있는 고장도 담아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흥과 신명도 담아보고요. 네네. 여지껏 꽤 여러 편에 한국 전통을 알리는 영상물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짧은 시간에 알차고 흥미롭고 그리고 신비롭고 건강한 우리 전통 예술을 알 수 있다면 그 좋은 기회 아닌가요? 아, 물론이죠. 네. 이번 홍보 영상이 그만치 지구촌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게 몇몇 한류 스타의 덕이 아니라 한국의 자연과 일상 속에 우리들 사는 모습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일상 속에 우리 전통 예술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즐겁고 보람 있는 건지 계속 만들어서 알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요즘은요 뭐 7초 안에 3초 안에 눈길을 잡자 마음을 잡자 그러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빨라졌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은 60초, 70초는 훨씬 더 많은 얘기를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요. 네. 예. 또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립니다. 장덕화 구성의 부채춤 반주 음악을 박용호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박용호 외 여러분의 연주로 장덕화 구성의 부채춤 반주 음악 띄워드렸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에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운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니랑 아 여보게 초라니 응. 저 가을 하느니 저게 뭔가 아, 아이고 목이 그냥 깔깔하네. 아니 이런 데서 뭘 하자고 불러대. 아니 사람아 축제는 해야지. 무대는 만들었지. 소리도 하고 춤도 춰야지. 에이 가을 축제장이 아니라 미세먼지 난장이잖아. 자네가 내 몫까지 다 해줘. 응? 거마비고 출연료 다 가져. 허허, 야소 이 사람아. 초라한 자네 소리 듣겠다고 나온 사람이 몇인데? 응? 이 미세먼지 속에서 내 노래를 듣겠다고 나와? 응, 자자, 저길 보게. 초라한이랑 가을 소리랑. 저저저저 응. 하늘을 보고 나오시지. 오늘 내일 꼼짝없이 마셔야 하는데 그냥 마스크라도 쓰고 나오시든가. 아, 이 사람아 저쪽은 그 마라톤 대회 한다고 그냥 수도 없이 달려나갈 작정인데 저거 달려라 힘내라 이겨라. 아이고 가을 마라톤 3시간 5시간 내내 그냥 이렇게 그냥 미세먼지를 꾹꾹 눌러 담는 건데. 아이 그래도 초라이 노래 한 곡 저 듣고 싶대잖아. 자자 힘내시라고 한 곡 저. 아 백리길 다니는 분들 그냥 볼 수 없잖아. 아이고 알았어. 달려간다 가을길을 마라톤으로 달려나간다. 안개 속에 먼지 속에 어느 길이 마라톤길이. 어이구 어이구 우리 초라이 욕보네. 자자 이번엔 축제장 무대일세. 아이고 못해 못해. 에? 이제 광대 씨가 다 해. 거마비 출연료 대신 받은 이 고구마 한 가마 줄 테니까 자네가 다 하라고. 그래 그래 그래. 그럼 내가 하지. 대신 딱 한 가지만 들어줘. 응? 그럼 내가 왼종일 노래하고 고구마 짊어지고 춤도 출게. 어떻게? 뭘 해주면은 소리도 하고 춤도 추겠다는 거야? 응? 어? 해줄 테니까 자네가 다 하라고. 헤이 사람아 비바람으로 싹 한번 씻어줘. 그럼 내가 노래할게. 응?
비바람으로 한바탕 쏴 그냥 씻어주라고? 응. 에이, 아 그럼 비일 때가 저 하늘밖에는 없잖아. 그렇지. 씻겨줘서 뿌려줘서 비를 비를 뿌려내려 미세먼지 씻겨줘서 광대광대 소리하게 비바람으로 씻겨줘서. 네, 적벽가 가운데서 동남풍 대목을 오종숙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미세먼지가요. 이 중부권 남부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그래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때 비나 바람이 불어주는 수밖에 없다죠. 예. 그리고 외출할 때 그냥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초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도 있다죠. 아, 그렇습니다. 네, 몸 안에 들어가면은 혈관까지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는 미세먼지잖아요. 네네, 그래요. 소리 바람으로 가을비를 불러올 수만 있다면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합창하실 거예요. 아, 네, 그럼요. 요즘 가을 축제 운동회 행사도 많은데 네. 특히 호흡기 약하신 분들 더욱더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 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FM 95.9 메가헬즈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지화자 좋으시고 지화자자 좋네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김종직의 두류산 기행록입니다. 네, 김종직은 조선 전기 문신이었죠. 네, 그렇죠. 세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벼슬을 지냈던 김종직은 도학의 맥을 이은 학자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다는 걸 암시하는 그 조의 제문을 남겨서 훗날 연산군 때 무어사화로 많은 선비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자, 그럼 오늘은 김종직이 두류산을 다녀온 얘기 돌아볼까요? 네. 두류산 하면은 함경도 단천에도 있고요. 네. 평안남도와 강원도 경계에도 있어요. 네네. 근데 김종직이 올랐던 두류산은 지리산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 선비들은 지금 우리가 자주 쓰는 지리산을 두류산이라고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두산 기운을 두루두루 웅장하게 모은 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김종직이 남긴 두류산 기행록을 보면은요. 네. 고향이 밀양이었는데 가까이 있는 지리산을 가지 못했다 했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지리산 등정도 쉬운 일이 아니었나 봐요. 아, 물론 그렇겠죠. 지금처럼 등산로가 정비되어 있던 때도 아니고 네네. 또 험한 산길 헤치며 올라가야 했고요. 또 예전에 그 등산 장비라는 게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이 열악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멀리서나마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지리산을 등정하기로 한 김종직. 그때가요. 마침 함양을 다스리던 때라 가능했다고 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함양 군수 시절 일행 네 사람과 함께 그 두류산 지금의 지리산 등정에 나선 김종직은 네. 1618m 두류봉에서 영랑제를 넘은 얘기가 신라 화랑과 관련돼 있습니다. 네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영랑제 가기까지 길이 아주 위험하다. 거의 매달려 가야 할 정도다. 뒷사람은 앞사람 발밑만 보이고 앞사람은 뒷사람 이마만 보인다는 말이 바로 이거구나 싶다. 나무뿌리 부여잡고 오르다 보니 해는 벌써 정오를 훌쩍 넘었다. 멀리 함양에서 보였던 천왕봉이 보인다. 영랑제는 예전 신라 화랑을 이끌었던 낭도 두령인데
삼천문도를 거느리고 이곳 두류산에 와서 풍류도를 닦았기에 영랑제라 한 것이다. 네, 그 시절 지리산 그 영랑제에 올라가기까지가 그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였다는 게 느껴지죠. 그러네요. 네, 나무뿌리 부여잡고 또 뒷사람은 그 앞사람 발바닥만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신라화랑 영랑이 삼천 화랑을 거느리고 지리산에서 풍류도 수양을 했다는 거군요. 네, 네, 그렇죠. 당시 김종직이 함양 군수였기 때문에 지리산 등정하면서 주변 고을 사람들이 어찌 사는가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 해송 같은 나무가 마구잡이로 잘려나가는 것도 목격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구절도 남겼습니다. 관리를 할 수 없어 말라 비뚤어진 나무들도 많다. 해송 열매를 따서 가을이면 곡물로 올려야 하는데 금년에는 해송의 열매가 없으니 이걸 억지로 채우라 한다면 두리산 주변 고을 사람들 어찌 살겠는가. 내가 봐서 다행이다. 네네. 그러니까 함양 군수였던 김종직이 그 지리산 등정을 하면서 그냥 경치 구경만 한 게 아니라 금년에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 보고 있는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김종직 두류산 기행록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아에서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단천아리랑을 리명남과 윤희상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네, 단천아리랑을 리명남과 윤희상 관현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도 이원지방 신하우 외 모음곡을 신용춘의 퉁서 연주로 함께합니다. 하실 분. 자, 체험 열차 타셨나요? 오늘은 아찔하고 특별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칙칙폭폭 오라이. 저 아찔한 게 뭔데? 뭐 어디 뭐냐고? 아, 한동안 아찔한 체험을 못 해봤나 보죠? 아유, 지금도 그냥 아찔하게 따돌렸다고. 다음 역에서 기다릴 건데 저기 이 열차 그 내가 가고 싶은 역으로 갈 수 있나? 아찔한 말씀이네요. 사정에 따라 가고 싶은 대로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누구한테 쫓기고 있나요? 아 참, 아 그런 거 말하지 말고 그 어딘데 그 아찔칸 그 스릴칸 뭘로 다 아찔할 건데 저기 저 이거보다 더 아찔할 수 있어? 아 네, 카드놀이 좋아하나 보죠? 아, 들어오세요. 아, 그러고 보니 앞전에 해외 나가서 회사 돈 200억을 도박으로 날린 그... 이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자, 걸어. 자, 얼마까지 가능한데? 좋습니다. 이왕 시작한 판이니 제일 큰 걸로 걸어볼까요? 근데요, 지금 도박하자는 거 맞나요? 아이고, 그 내가 하면 오락이야. 아니, 누가 도박이랬어. 그야, 그 남들이 하면 도박이 맞아. 근데 내가 하면 오락이야. 그럼 왜 그런지 말씀을 하고 오락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니, 글쎄. 나는 즐기니까 오락이고 남들은 눈에 불을 켜고 덤비니까 도박이지. 자, 봐봐. 내 눈에 불 켜졌나? 봐. 아, 네. 그럼 오락판 시작해 볼까요? 제일 큰 판으로 하자고 했죠? 그래. 그래, 이 정도 어때? 자, 그 동그라미 한참 세워야 할게요. 이 정도로 안 되죠. 더 큰 판이 아니면 자리 비켜주실래요? 네? 어라, 내 자존심 건드렸단 말이지. 그럼 거기다 동그라미. 자, 봐. 자, 이 정도면 어때? 얼씨구, 택도 없거든요. 택도 없어? 아니, 그럼 그 뭘 걸자는 거야? 목숨 거세요. 목숨을? 아니, 당신도 목숨 건 거야? 밖에 마카오 어깨 형님들이 기다리고 있걸랑요. 빚진 게 있다지요. 예. 아니, 마카오 조폭들이? 자, 카드 보여줄까요? 목숨을 걸 건지 마카오 조폭한테 갈 건지. 아니, 잠깐. 카드 까지 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제발 까지 마. 자, 체험열차 다음 역은 검찰청역, 그리고 그 다음 역은 법원역입니다. 네, 가야금 병창 골패 타령을 띄워드렸는데요. 박기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요즘 저 해외에 나가서 원정 도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뭐 남이 하면 도박이고 내가 하면 오락인가요?
참 그러게 말입니다. 그 유명 스포츠 선수들도 그 해외 도박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백억 대 회사 돈을 해외에 날린 기업인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 도박판 배후에는요 폭력 조직이 있답니다. 아이고 뒤에는 반드시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이제는 마카오 행 열차냐 아니면 검찰청 행 열차냐 기로에 선 분들. 그러게요. 네. 네. 아까운 우리 돈을 마카오에다 갖다 바친 도박꾼들. 네네. 네. 다라망신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물론이죠. 그 사람들 아이고. 아마요 애국가 부른 지 오래됐을 거예요. 그럴 정신이나 네.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 노래 들려줬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1부 끝곡입니다. 초로인생 박일엽의 소리입니다. 네. 1부 끝곡으로 초로인생을 박일엽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우리 악기 토파보기 토파보기 우리 악기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국악방송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앱 국악기와 친해보려는 모든 분께 참 착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악기 가야금, 피리, 그리고 보기 궁금하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토파보기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만 받으세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의 역사, 다양한 악기 모양과 소리에다 명인들의 명연주까지 국악기의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창이 열리는 이북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 음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악기를 사랑하는 만큼 국악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토파보기 참 예뻐요. 참 고맙고요. 주변에 많이 자랑해 주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과 성악단이 12번째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신음악, 전통에 대한 경이 두 번째 공연이 10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국악원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무대에서는 가곡과 관현악 무대를 시작으로 동네학춤, 가야금 병창, 선소리 산타령과 관현악, 그리고 부산농악과 관현악을 선보입니다. 공연 예매는 국립부산국악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악을 전공하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국립국악원 예약당 무대에서 그간의 역량을 교류하며 끼와 열정을 발산하는 대학국악축제가 10월 29일부터 보름간 마련됩니다. 첫날 중앙대학교를 시작으로 서울대가 10월을 매듭 짓고 11월에는 이화여대, 용인대, 한양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수원대, 서울예대, 단국대, 추계예대가 절정의 순간을 채우게 됩니다. 젊음의 단순한 과시가 아닌 동시대 음악의 기록이 될 이번 대학 국악축제는 각양각색의 젊음이 뜨겁게 생동하는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햄릿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을 받은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가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는 햄릿을 판소리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들려줄 수 있을까라는 심각한 질문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로
한국적이면서도 현재와 소통하는 내용이라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층의 공감까지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관객들에게 큰 공감과 박수를 받았던 이별가, 헌화가, 결투가에다 장면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해 햄릿이 영국으로 쫓겨가며 벌어졌던 사건을 담은 해적가를 추가해 총 13곡의 소리로 한층 탄탄해진 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는 10월 25일까지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광복 70년을 맞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오르고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아리랑을 대한민국 최고 명창 10명이 20일 동안 공연을 이어가는 아리랑 특별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국의 집 민속극장에서 매일 저녁 8시 30분부터 60분간 공연될 예정입니다. 구아리랑 이춘희 명창을 시작으로 상주아리랑 정순임 명창, 진도아리랑 신용희 명창 등 10명의 명창들이 20일간의 팔도아리랑 기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리랑의 모든 것을 들려주게 됩니다. 매 공연마다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의 특별 출연으로 부채춤과 오고무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즈넉한 가을밤 고궁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고궁 문화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경복궁 수정전과 창경궁 통명전에서 열리는 공연에는 국악명인, 청년예술단체, 신진예술인 등 다양한 예술인이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전통국악, 퓨전국악, 클래식 등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주게 됩니다. 경복궁 수정전에서는 11월 1일까지 첼리스트 김혜은, 기타리스트 장대건을 비롯해 생황연주가 김효영, 피아니스트 박경훈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주말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신진예술인들의 참신한 무대가 함께 마련되고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반짝 궁 콘서트에는 창작 국악 공연대회 수상자 등 젊은 청년 국악인들이 출연합니다. 창경궁 통명전에서는 해금 공연과 퓨전 국악 공연이 어우러지는 창경궁 달빛 아래서가 11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공연은 야간 특별관람 입장객에 한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야간 특별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로 공연은 오후 8시부터 진행됩니다. 한편 공연 기간 중에는 조선 왕실의 여성 문화를 소재로 한 미디어 아트도 창경궁 명정전 일대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류정보센터였습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수 상암골 상사디야 이번엔 고향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리인데요. 전화로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소식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인천 계양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서더소리 발표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김낙기님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파 소리마당 대표이신 김낙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최고상. 사귀 상사디야. 너무 좋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김낙기님. 예, 너무 네. 네, 반갑습니다. 자, 풍요롭고 결실의 계절은 이 가을에 김낙기의 서더소리 발표회를 앞두고 계신데요. 우선 네. 서더소리 고장에서 태어난 김낙기님의 그 발표 무대 의미가 큰데요. 그간 어떻게 준비를 해 오셨는지요? 네, 그동안 그
저희 선생님은 소도서리 황해도 문화재 이웃입니다. 네네. 이 자중자 쓰신 선생님이신데. 네네. 이번 그 지금 연세가 90이신데, 그 본고야, 근 본고장에서 소리 배우셔서. 네네. 여기 내려서 본토의 그 소도서리를 그 알리시려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 중에서 제가 한 제자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선생님 그 따라서 뜻을 따라서 하는데, 확실히 저는 그 이북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어떤 소리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선생님께서 강력히 추천하셔서 너 좀 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준비하게 됐는데요. 네. 네. 사실 소도소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래도 이제 소도소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고, 진짜 그 본토의 그 소도소리가. 네. 많이 좀 묻혀져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네. 자, 우선은요, 김락기의 서도소리 발표에 이 공연 장소, 날짜, 시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인천의 명산 계양산 자락에 있는, 계양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네. 10월 26일,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김락기의 서도소리 발표가 있습니다. 네네. 자, 이번 발표하시는 김락기님은, 예, 고향이 어디신가요? 저는 원래 김포이고요. 김포요? 아, 네. 첫바댁은 네. 저 연백, 이북. 아, 그러세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근데 스승님이신지 박기종 선생님께서는 네. 본고장이시잖아요. 서도소리에. 예, 예. 네. 자, 그 고향의 소리를 오롯하게 이어오신 스승님의 소리를 이제 이으셨는데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서도소리를 어떤 분들하고 함께 배우게 되셨나요? 지금 제가 이제 선생님 밑에서 네. 선생님 밑에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소리를 소도소리 이제 박준영 선생님 밑에 배웠다가 아. 예, 예, 그러시다 이제 아무래도 본고장에서 이어질 수 있는 그 배울 수 있는 소리가 뭘까? 네, 네. 전국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쯤 박준영 선생님 만나게 됐습니다. 네네. 아, 그러셨군요. 네, 내가 6년 제가 소리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부터 네. 이번 인천 계양문화회관 그 대극장 무대에서 올려질 김락기의 서도소리 발표의 공연 무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무대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첫 번째 무대는 저희가 네. 오롯이 이제 이북 소리로서 네. 서도소리로서 수신가 역금 수신가를 하고요. 네. 그다음 이제 조한인가, 계전, 남봉가류. 우선은 긴남봉가, 저는 긴남봉가, 충남봉가, 예. 자진남봉가, 자설남봉가라고 하는데 네네. 여기서 긴남봉가는 그쪽에서는 중남봉가로 합니다. 긴남봉가라는 건 아예 소리가 사라졌다고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계시는데 네네. 저희 선생님이 이걸 부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별장가, 한오백년 강원도 아리랑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산년불 마지막으로 판년불.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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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를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프로그램을 네. 그러니까, 해주셨는데. 예. 첫 번째 무대는 예. 이제 수심가하고 역금 수심가를 준비 중에 계시나 봐요. 네네, 예. 예, 박기종 선생님하고 한 무대에 쓰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아, 두 분만, 네. 예. 예. 저기 이참에 박기종 선생님의 그 서도소리 전승 보급에 정말 힘써오신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네. 선생님 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 선생님께서는 올해 90이세요. 네. 26년생이신데요. 네. 해주에서 10살서부터 소리, 해주권본의 선생님한테 소리 배우셨다가. 네, 네. 그러다가 이제 평양에 네. 수신가 최고의 대가 이정근 선생님께 네. 그 집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소리 배우시다가 바로 이제 그 당시는 어떤 사상적 문제가 있어서 예. 소리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정근 선생님이 주재소에 끌려가셔서 당신 그거 가르치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해서 네네. 바로 50년 전쟁 발발 전해에 이제 너는 내가 가르칠 수 없다 해가지고 네. 떠나라 해서 선생님이 그때 서울로 내려오셨어요. 서울로 내려오셔서 그리고 와서도 계속 끊임없이 배달하기에 대가 최경명 선생님 이반도아 선생님 네네. 계속 소리를 배우셨어요. 네네 선생님. 예, 예. 그러시고 나서 선생님이 교편은 36년 잡으시고 네. 퇴직하시고 나서 네. 대학원에서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박희정 선생님께서는 이 서도소리 보급에 무진 애를 쓰고 계시는 분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 네. 네. 그러면은 이번 공연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나요? 출연자 소개를 좀 하시지요. 저희는 이번에 제 발표이기 때문에요. 네. 박희정 선생님 제가 모시고. 예. 오로지 저 혼자. 아, 네. 네네. 그리고 예, 예. 연주는, 반주는 어떤 분들이 또 해주시나요? 그리고 유명한 우리 장구 박헌수님, 네. 시리의 최강예진, 뭐, 대금의 이제 현바름님. 네네. 3회는 인천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최관용님이 맡고 있습니다. 네. 아, 이번 발표에 네. 뭐, 여러분들이 함께 애를 써주시는군요. 네네. 네. 네. 자, 10월 26일 인천 계양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올려지는 김낙기의 서도소리 발표회. 뒤에서 이렇게 좀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마음속으로 많이 후원해 주시죠. 네. 네. 자, 우리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그쵸?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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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도소리 전통을 이어가면서 보급하고 있는 우리 김낙기님. 그 이번 발표회 말고도 앞으로 계획이나 구상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사실 제가 공직생활을 40년 했습니다. 아이고, 아, 그러셨어요. 네. 올해 이제 연말에 퇴직인데 네. 퇴직기념으로 선생님께서 교원직에 있을 때 발표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하게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걸 기회로 해서 퇴직하면 제가 많은 것 봉사를 할 예정이고요. 네네. 그 전통 소리 제 뭐 원음에 가깝지는 않지만 네네. 그래도 전통 서도의 전통 소리를 많이 전파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네네. 그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도 우리 소리 그 전통의 맥을 이어오시는데 이제 수고가 많으시고요. 네, 네. 이번 발표에도 정말 뜻깊은 그런 공연이 되시겠네요. 네네. 이번이 네. 네네네. 저 이번이 첫 번 무대라 좀 마음가짐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이제 어차피 제 인생이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네, 네. 그게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김낙기님. 네. 네, 다시 한번 공연 날짜, 장소, 시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날 저녁 예. 7시에 계양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김낙기의 서도소리 발표회가 있습니다. 네, 네, 아유, 네. 전성 무료인가요?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예. 네, 더욱더 네. 잘 됐네요. 네. 자, 뜻깊은 서도소리 공연 무대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서 성원 네.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들도 김낙기님의 멋진 공연 무대에 함께 잘 되시라고 빌어드리겠습니다. 네, 이하동문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낙기의 서도소리 발표의 소식 김낙기님과 전화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별 상가를 스승님이시잖아요. 네. 박희정의 소리로 들어봅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암골 풍류극장. 오늘은 비자전 얘기 가운데 하룻밤 사연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오생과 비자가 재상댁에서 보낸 얘기 만나보실까요? 한양에 온 집신장사 오생이 뜬금없이 비싼 값에 집신을 팔려다 재상댁 여종 비자를 만나 마침내 재상댁 뒷문으로 들어가게 됐으니 여긴 들고 나는 사람들 없으니까. 그래도 그 재상댁이라는데 이러다 저놈 잡아먹거라 하면 그 못난 집신 팔고 싶으면 여기 있던가 컥컥거리고 벌벌떨 요량이면 나가든가. 아이고 집신은 팔아야죠. 그럼 기다리라고. 장터깨나 놔돌았을 텐데 어쩌면은 사람이 아유. 그럼 갔다 오슈. 난 그저 여기 꼼짝 않고 있을 거니까. 바로 돌아올 거지만은 저 안쪽 쟁반에 요깃거리가 있을게요. 그럼? 그러죠. 아니 이게 뭔 일이요? 아, 도깨비 장난도 아니고 어쩌다가 여기까지? 하기는 뭐 나야 뭐 집신 70켤레만 팔면 그만이지만 아니지. 말 들어보니까 그 한양에선 생사람 잡아다가 팔아넘기다는데 박물장지가 그랬던가? 아이고 등짝에 기둥 있다고 좋은 거냐? 이거다! 그러다가 포구패한테 보쌈 당해 잡혀가가지고 포대자로 나와보면은 서해바다에 둥둥 뜬 배라더라. 뭘 하냐고?
압축으로라도 줬고 끌려가서 종살이었지. 그것들한테 잡혀가면 도리 없지. 아이고, 그냥 집신 떠내고 떠나버릴까? 아니야. 근데, 그런데 그 말하는 거 보면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아니, 그 재상 떼기라는데 설마 그 생사람 잡을 일 뭐 있으려고? 아이고, 뱃속에서 달라고 하는구만. 옳지, 저기 저 쟁반에 요깃거리가 있다고 히었지? 자, 어디, 아이고, 이걸 어떻게 손을 대? 사람 먹는 건데. 아이고, 아이, 그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집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수다. 그래요? 그 어떻게 누가 사준다고 나섰소? 돈 70냥을 내일 점심 때 받으면 될게요. 오, 아 그러면 갔다가 내일 점심 때 다시 와야겠구먼. 그 여기다 집신 두고 가긴 좀 그런데. 집신도 그대로 두고 그쪽도 그대로 있어야겠수. 네? 아니, 그럼 이 집에서 그 하룻밤을 보내란 말이오? 내일 만나볼 분도 있으니 여기서 묵으시오. 아, 그 집신값 준단 사람 말이구만. 내 방에서 하룻밤 지내시오. 뭐요? 아니, 그 짝이랑 같이 지내란 말이오? 그럼 쥐새끼 들락거리는 창고겠수? 아니, 내가 나갔다가 내일 점심때 오면 안 되겠소? 재상집 들고 나는 게 장터 국밥집인 줄 아슈? 지금 잘못 나갔다가는 도둑놈 소리 들을 텐데. 응? 도둑놈? 재상집 도둑놈? 뭐, 나가다 잡혀서 옥방으로 가던가 아니면 조용히 하룻밤 묵던가. 어쩔 작정이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옥방이겠소? 그럼 옷을 손봐야 하니 음식 드시오. 아니 그 남자 옷 같은데 그 옷은 왜 손을 보는 거오? 음식이나 드시오. 돈은 써봤수? 아니 뭐 돈이 있어야 쓰지. 아, 내 주제에 돈은 무슨 돈이겠소? 아유, 평생 지푸라기만 베베 꼬고 틀고 살 작정이고. 아이고, 혼자 몸에 이걸로 먹고 사는데 그게 뭐 어쩌겠소? 내 말을 들으면 장사를 크게 할 건데. 네? 장사를 크게? 아니, 그 무슨 장사 말이오? 이 밤을 보낸 다음에 말하겠소. 이부자리 폈으니 편히 누워 쉬시오. 네? 아니 그럼 그 한 입을 덮자는 소리오? 난 옷을 손보고 들어갈 것이요. 예? 들을 얘기, 할 얘기가 많은 밤일게요. 참네. 아니, 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건지. 참.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 우물개 숲속 돌아볼까요? 침묵개 중에 우물개라는 것도 있었나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우물을 중심으로 개를 조직해서 살았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예전엔 정개라고 하거나 정호개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우물을 보수 관리하는 그 우물 지키기 동호인 단체가 결성된 셈이죠. 네. 지금 뭐 중부 충청권의 식순환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전 동네에서는 그런 식순환에 대비해서 여러 군데에다가 큰 샘터, 작은 샘터를 만들었던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동네마다 샘터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했죠. 네. 그래서 새로 우물을 파기 위해서 뭉쳐야 했고 또 기존에 있는 우물을 마르지 않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니까는 우물개가 필요했던 거고요. 네네, 동네 구역에 따라서 큰 샘터는 아무개집, 누구네집, 응? 수십 가구 단위로 우물개를 만들어서 우물 청소 좀 합시다 하면은 네. 우물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우물 청소를 했다는 거였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절기에 따라서 그 동네 우물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기금 마련도 하면서 네. 정기 모임도 가졌고요. 네네, 그런 날은 우물을 중심으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먹고 놀다가 응? 아이고 길동이네 집은 언제 우물 청소할 거야? 어찌게 그냥 돌아섰다 돌아보면은 아기를 가져가지고 일을 못 시키게 하고 그려. 눈만 깜짝해도 애기가 들어서는겨? 네,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핀잔을 주기도 했었죠. 네네. 자, 그럼 그 남편이 듣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나가 길동애미 목까지 하고 있는데 아, 뭔 소리디야?
이참엔 그 우물에 뜬 달을 떠서 묻고 A가 섰은 게 달똥이요. 아, 길똥이 동생 달똥이. 네네. 네. 그렇게 우물 개원들을 중심으로 정기 모임도 갖고 우물 청소를 할 때다 싶으면 또 다 모여서 청소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우물 한 구석이 무너졌다 싶으면 바로 보수공사 들어가고요. 네네. 그러면서 동네 샘터 관리를 해왔던 우물계의 사람들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날이 가물어서 작은 우물이 마르고 큰 샘터 우물에만 물이 있으면은 네. 다른 동네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갈 수밖에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때는 그 마을 촌장역인 분들이나 그 우물기에 그 유사를 맡은 분들이 네. 그냥 며칠간 우물을 쓰게 할 것이냐 아니면 사용료를 내고 쓰게 할 것이냐 뭐 의논했던 거죠. 네. 아니 그러면은 야심한 밤에 몰래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왔다가 네. 그 우물을 지키는 유사에게 들키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겠네요. 아,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긴 가뭄에는 서로를 구제하자는 뜻으로 우물이 말라버린 동네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 쓰는 인정을 베풀기도 했고요. 아, 그랬군요. 네. 네. 그래요. 앞으로 다시금 우물계를 부활하자 이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네. 수돗물도 제한급수로 조금씩 나올 건데 네. 아이고 차라리 그냥 우리 마을에다가 큰 우물 하나 만들자. 네네. 과연 우리네 식수관리 앞으로 우물길 다시 만들어 비상시에 그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자,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요 우물길 숲속 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 고향 들소리 가운데서 용들의 소리를 최장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경기 고향 들소리 가운데서 용들의 소리를 최장규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고요. 자, 한 곡 더 이어보도록 할게요. 풍등가 띄웁니다. 김금숙 송은주의 소리입니다. 억순아이 아야야야 억순아 아이 석동이가 말이요 제주도로 이사를 간다지 뭐요. 뭣이요? 석동이가 좀 마을을 떠난다고라? 응. 아이고 그럼 언제 오메오메오메 시상해. 아니 마을에 청년이 몇이나 있다고 이사간다 소리다요. 아니 여기서 버틸 재간이 없다지 뭣이요. 아 근계로 이사나자 잡아버렸으면 할 말이 없잖요. 아야야 석동아 아 진짜 마을 떠날 참인겨? 아니 이러면 마을 청년 수입을 해야 하잖요. 그래요. 35살 석동이가 떠나면은 42살 노총각 망길이만 있는디? 와마 말도 말아라이. 망길이는 말이요 요새 그 울산 쪽으로 알아본다는 말이 나오더구만. 예? 망길이가 울산으로? 예? 아이고. 아니 그러면 우리 동네 청년은 누구다요? 가만히 있어봐. 53살 영배 오빠만 남는데 어메 어메 53살이 청년이요? 아, 아이고 거시기 그러고 보면 말이요 우덜 동네로 귀촌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런 게 두 사람 나라고 한 사람 들어온 셈이잖여 시방. 아 그냥 일하고 있을 게 아니라 석동이 말려야지. 제주도 가서 무엇을 한다고. 그냥 여기서 그냥 먹고 살지. 아 뭐대요 마을 방송에다가 말 좀 해요. 아이고 근데 석동이 망길이 그 붙잡을 그 일거리나 갖고 말을 해야지 정말로. 아, 아이고 참말로 그냥 환장 없네. 에에 그 이장 복촌이구만요. 그 알다시피 석동이가 제주로 갈 작정인데요. 아 이라고 청년들이랑 솔솔 다 빠져나가버리면 배추밭에서 트럭에다 배추 던져줄 사람도 없잖요. 그런 게 일단 그 석동이 일거리를 생각 들으면서 말려 보장게요. 와마 참내 그냥 아이고 그냥 배추 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데 뭐 말을 하려면 확실하게 좀 하지 그냥. 뭐, 아 마이크 이리 내보셔. 저거시기 부녀 회장 옥순이네요. 저 순돌이 언니 사과랑 복숭아 잘 됐잖여. 석동이 품값 좋게만 그냥 더 올려주시오. 두 사람 뭐 하자뇨. 아야야야 아야 억순아 아이 근다고 순돌 언니가 일당을 올려줄 사람이요. 엄마 참네. 아이고 예 저기요 그 마운돌 노총각 그 만길이가 울산으로 갈 생각을 하는디 그 만길이 가면 농기계 고치는 거 누가 오냐고요. 아예 어? 지가 말이요 그 석동이랑 만길이를 회관으로 데려갈 텐께 일단 모이장게요. 에헤 참네 복종이 삼촌. 예? 말을 해뒀고 이번에는 또 그냥 농기 같은 소리만 하고 있네. 아, 나 뭔 소리요? 그냥 요거 한마디는 넣어줘야 긴장들 할 거 아니여. 뭔 소리 뭔 소리. 저기요 우리 동네 표가 두 표나 떨어져 나가 불면은 군의 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신경들을 써주겠냐고라. 이? 그요 안 그요. 와마
아, 니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었던겨? 아만! 아따, 이래서 니가 군의원에 그 당선됐어야 하는 니, 아, 표가 없잖여, 표가. 어? 아이고, 저기, 석동아, 망기라. 아, 그래도 고향이요, 타양다리보다. 에? 그, 이사 가려면, 예, 그래요. 이 복천일, 질끈 밟고 가라. 알았냐? 석도가, 만기라! 네, 경기도 용인 가창리 세벌 김매기 소리를 박상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귀농 귀촌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요. 네네. 한편으로는 농촌에서 고향을 버리고 타도시로 나가는 그 젊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아니, 이거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억순이 동네도 비상이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네, 고생해봐야 미래가 없다. 네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아니, 이러니 정말 농촌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떠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맞아요. 아, 농사일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은요. 네, 이게 옥순이 동네만 이렇게 했느냐고요. 지금 뭐 우리들 지역에는 이런 동네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인분들만 계시는 동네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사는 더욱더 짓기가 어렵죠. 맞습니다. 네. 네. 제주도로 정말 젊은 부부들이 많이들 이렇게 떠난다고 하죠. 네, 그쪽이 저 동네 지역이 좋아서 그런가요? 글쎄요. 서비스업 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많이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농사일은 안 하고 그런 좀 쉬운 쪽으로 아마 택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상황골 상사디에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네, 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